넌 왜 말을 항상 그렇게 하냐? 주아야. 어? 어? 여기서 먹고 가게? 아, 아니. 다른 애들 것도 주문하려고, 새우버거로. 그거 전화하면 되는데. 놓고 갔거든. 그러네. 저 새우버거로 두 개 더 포장해 주세요. 또 주원님. 네? 아,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네.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근데 아까 그 알바랑 아는 사이야? 아, 아는 사이긴 한데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몰라.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 사실 너 전화오기 전에 급식실에서 싸웠었어. 너 싸울 줄도 알아?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서 싸움하고 다니는 전교 1등이네. 아, 중간고사도 아직 안 치렀는데 전교 1등은 무슨. 자꾸 1등 1등 하지마. 부담스러워. 알았어. 어이, 정규 1등! 아, 진짜. 너네 어디 갔다 왔냐? 우리 컴퓨터로 왔다 왔는데? 아, 김아 커피 먹는 거 보니까 진짜 시험 기간이긴 한가 보다. 아. 아휴, 맞고 하자. 야, 내가 문제 내줄게.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기 낼게. 1번. 3번. 응? 어떻게 알았어? 보기 읽지도 않았는데? 쌤이 기출문제 준 거 아니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어떻게 글 다 외웠냐? 너도 진짜 공부 못하는 짓 낸다. 야, 너도 못하잖아. 왜 난리야? 견제하는 거야. 내 유일한 경쟁자거든. 선의의 경쟁은 좋지. 경쟁? 경쟁자가 생겼을 때의 좋은 점은 노력하게 된다는 것. 하나야, 시험 잘 봐. 아, 어, 고마워, 너도. 주의사항, 한 명은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너가 초콜릿을 못 먹었어. 오, 시험 잘 봐서 기분 좋겠네. 축하해. 고마워. 하이. 미나, 시험 잘 봤어? 뭐 그냥 그럭저럭. 다행이다. 이과 가고 첫 중간고사잖아. 내가 이과 가서 시험 기간에 좀 할만한가 봐. 이번에도 1등 하겠다 야. 아니야, 아직 시험 덜 끝났잖아. 자꾸 1등 1등 하지 마. 1등을 1등이라 하지 그럼 뭐라 그래. 뭐 겸손 떠는 거야? 야, 넌 왜 말을 항상 그렇게 하냐? 얘 그래도 엄청 착해. 어, 맞아. 얘가 말을 좀 재수없게 하긴 해도 착해. 그리고 바보야. 아직도 시계 고장난 거 차고 다니고. 고칠 거야? 야, 뭐야? 왜? 헐, 류주아. 야, 너도? 야, 나도. 전화고고 첫 시험이라 배운 범위가 다르잖아. 그래도 앞엔 많이 맞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야, 근데 난 어차피 수학인데 주아 집 가서 놀면 안 돼? 안 돼, 아직 시험 덜 끝났잖아. 그럼 나도 안 돼. 그럼 나도 안 되라니? 얘가 안 된다잖아. 아, 주아 집 가게 해줘. 나도 풀스 하고 싶단 말이야. 왜 나한테 부탁해, 얘네 집인데. 김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돼. 아, 제발! 응? 응, 한 번만. 아. 와, 혼자 살면 이거 밤새 할 수 있는 거야? 에이,
부럽다. 근데 나 진짜 이걸로 방송해도 돼? 당연하지. 진짜? 진짜로? 아 잠깐 동작 그만. 니들 내 유튜브 구독은 했어? 니네 구독한 거 맞지? 했다니까. 아 근데 왜 댓글을 안 달아? 미술학원 가서 애들한테 유튜브 주소 쫙 뿌려. 알겠냐? 미술학원 갈 필요도 없어. 카톡으로 링크 다 뿌려. 너 그 전화 오기 전에 학교 애들 걔네도 뿌리고 가족들한테까지도 뿌려. 아 이 상태로 가다가는 라이벌 따라가기 힘들겠는데. 야 일로 와봐. 라이벌이라고? 응. 김아가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라이벌이 아니라 목표겠지. 아 뭐 어쨌든 김아 말대로. 경쟁자가 생겼을 때의 좋은 점. 좋은 목표가 생긴다는 것. 먹어야 되나? 아 간장 비린 거죠? 오빠! 오빠? 아 정말요? 아 감사해요 오빠. 오빠? 네 오빠.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야! 너 토요일에 나랑 여기 와서 게임해야지. 아 깜짝이야. 미안하다. 주의사항.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것. 나랑 여기 와서 게임해야지. 야! 왜 답장이 없어? 아직도 처음형 만나고 있냐? 에이씨. 아주 원명 오빠 만난다고 신나셨어. 야, 넌 도대체 왜 여기 있냐? 오늘 공부하러 온댔잖아. 아, 지금은 잠깐 머리 식히는 중. 야, 머리는 너네 집 가서 시켜. 우리 집엔 풀 수가 없잖아.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 그거 R1 눌러서 제작 정보 들어가면 돼. 여보라면? 몰라. 오늘 아니야? 그 형 만나는 거. 최원명인가? 오늘 최원명 안 만나거든. 야, 너 그 형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 형 때문에 내가 여부람 좋아하는 거 들켰으니까. 그럼 잘 된 거 아닌가? 잘 되긴!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되긴 했지만. 아 근데 그 형이 여부람 번호 따려는 거 막으려다가 홧김에 고백했단 말이야. 아 그래? 아 근데 또 내가 이 로맨틱하게 홧김처럼 안 보이게 이것도 미담을 풀어야 되나? 왜? 뭔데? 그 너도 나중에 김하나한테 고백할 거면 나한테 와라. 내가 코치해줄게. 내가 너보다 게임은 못해도 이 고백은 자신 있거든. 내가 김하나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 말고. 어, 김하나야 워낙 인기 많으니까. 누가 또 김하나 좋아해? 작년에는 민이랑 뭐가 좀 있었고. 아니 둘 다 약간 공부 잘하고 모험생 느낌 나잖아. 아 그래? 응 눈치 없는 나도 알 만큼. 아 근데 남주랑 도하나는 진짜 몰랐다. 아니 남주 그 새끼는 맨날 그냥. 아 근데 왜 어떻게 고백했나 몰라. 지금도 금요일마다 도하나 막 미술학원 데려다주고 그러잖아. 대단해.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주아야 어, 웬일이야. 아휴 주아가 세리의 채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살렸죠?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누가 만화를 그렸어? 입체감이 전혀 없잖아 이거. 이게 다 그린 거야?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다 그린 그림이니? 미완성이지? 입시 미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요. 야, 정해진 게 있어. 학교에서 너네한테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넌 그걸 왜 무시하냐? 어? 이딴 식으로 입시 미술 할 거면 그냥 취미로 하세요, 그냥. 얘들아, 이건 취미야, 취미. 얘들아, 주화 그림을 좀 봐. 다르잖아, 어? 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술하잖아? 너는 재수해도 계속 미대 못 간다. 알아? 소영이. 잎사귀 과감해? 좋아. 다혜는? 경쟁자가 생겼을 때. 주의사항. 경쟁을 포기해버린다는 점. 도하나, 어디가? 그만두려고. 학교에서 봐. 그리고 또 주의사항. 시우야, 자. 나 할 말 있는데. 하나야, 나 잠들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어디야?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하기 위해 또 하나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 여보세요? 언제 시간 돼? 할 말이 있어서. 애들 앞에서 나 좋아한다고 말해버리면 어떡하냐? 내일부터 어쩔 거야? 아무 일 없던 것도 없네? 아니 그건 안 돼. 그럼 말을 하라고 말을. 무슨 말?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면 내가 PC방도 맨날 같이 가줄게. 그리고 보티도 맨날 같이 해줄게. 그리고 나랑 사귀면 절대 안 심심할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너랑 사귀면 보티 해야 되는 거야? 너 못하잖아. 아, 그래. 나 못하지. 야, 여부랑 어디 가? 보트 안 할 거야? 가자. 기대는 건 좋은데. 서포터는 죽여버린다. 네, 알리스 할게. 너무 가깝다, 야. 그만 믿어.